남은 경기 2-0으로 이길 테니까 하나생명 e스포츠팀 많이 응원해주세요. 제가 잘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 막내들이 좀 대회 때 잘할 줄 알고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가면 우승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형이 더 열심히 할게. 화이팅 하자. 저희 팀은 원래 연방 할 때부터 강팀한테는 강하고 약팀한테는 약했는데 다음 팀은 하나생명이잖아요. 팀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도현 선수랑 저랑 같은 포지션이어서 경계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경기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페이소스 화이팅! 2019 KT5G 멀티뷰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해설위원 김대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한 주 동안의 공백 이후의 경기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됐는데 그동안에 뭐 선수들의 연습들은 거의 뭐 쉬지 않고 진행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명절도 반납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요. 2주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해드리자면 네. 지난번 경기는 사실상 전대웅의 복귀일 전대웅의 날이었습니다. 팀전과 개인전 모두 다 싹쓸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전대웅 선수가 이렇게 폼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도 점점 더 자극을 많이 받고 앞으로 개인전도 더욱더 풍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전대웅 선수가 그 화제를 자아냈었던 그 경기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때 그 신예 선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 과거의 선수들이 좀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우려를 만들어냈던 선수이 오늘 하나생명 e스포츠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네임드들이 많이 좀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만들었던 그런 신입급 선수들이 오늘 특히나 그 중심에는 배성민, 박도현 선수가 또 하나생명 e스포츠 팀에 속해 있는데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경기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프로팀을 상대로 해서 아마추어 팀들이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조금 원사이드한 경기가 이뤄질지 아니면 연습을 많이 보셨을 테지만 굉장히 스피드전에서만큼은 비슷하게 많이 양상이 흘러가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경기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본선 무대의 중압감 때문에 좀 흔들리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런 걸 극복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반적인 대회 진행 방식 계속해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8강 AB조 풀리그 오늘은 D그룹의 경기가 있는 날이고요. 한 경기씩 치른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뭐 사실 1승을 이미 가져간 팀들은 마음 편안하게 진행을 하겠지만 B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지면은 탈락이 또 확정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특히 이 파이트머니까지 걸려있는 매 경기가 소중한 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저마저 8강의 풀리그 상황들 파이트 머니까지 한번 살펴드렸고요. 아, 현직의 스피드 랭킹 팀전에 나오는데 배성빈과 박인수가 나란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배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러너 주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위를 기록 중인 것이고 박인수 선수는 멀티 포지션으로 운행을 했는데 지금 공동 1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문호준도 상당히 좀 인상 깊은 것이 굉장히 멀티의 역할들을 하면서 중간에 몸싸움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벽 충돌 수가 1회가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사실 문호준 선수는 상대 팀의 선수들과 몸싸움을 하면서도 순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배성민 선수가 가장 눈에 띄긴 하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최운서 선수가 그냥 신입급 선수들에서도 가장 지금 좀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현재의 지금 순위를 볼 수 있겠습니다. 탑5에서는 박인수 또 유창현 선수 역시 문호준 선수처럼 아주 굉장히 수려한 숫자를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전반적으로 아주 팽팽 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어지는 이벤트 소개해드릴까요? 네, 3회차부터 11회차까지의 현장 관람 보상은 플래티넘 캡슐 기어 500분께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끝날 때마다 항상 저도 지켜보면서 가고 있는데 게이밍 기어까지 매주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찾아주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벤트 기대가 되는데 아, 이 숫자를 보면
누가 바위고 누가 계란인지가 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보여준 거로만 놓고 따지면 이런 숫자가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 그리고 락스랩터스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그동안 온라인상의 데이터 그리고 대회에서의 데이터를 쌓아온 것은 맞지만 역시나 뚜껑 열어봐야 돼요. 99% 대 1%인데 1%가 이긴 설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경기를 많이 보고 선택을 하신다라는 게 보이는 것 같은 게 확실히 페이소스는 좀 경기력이 생각보다 아쉬웠었고요. 하나생명 e스포츠는 확실히 배성민 선수의 러너 수행 역할이 완벽해졌다라는 것들 때문에 표가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이 경기에서는 사실 락스랩터스가 95%를 받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사실 연습할 때는 분명히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는 팀인 건 맞아요. 정말 공과 사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전에 이쪽에서 음식 그 식사 같은 거 주시면서 잘 좀 부탁한다고 했는데 바로 네. 그런 식으로 출발하는 거죠. 연습할 땐 분명히 좋은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락스 랩터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매치업 전반적으로 상황까지 한번 짚어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B조 경기가 오늘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함께 하나생명 e스포츠의 페이소스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생명 e스포츠입니다. 가장 반가운 선 역시 박도현 선수가 성장해냈다는 것이죠. 팀전 개인전 할 거 없이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도 코인을 지난 경기 배성민 선수였는데 이거 몇 개 없나? 아니 네. 막내 라인들끼리 네. 서로 같은 팀인데 신경전이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들어갈 때 보거든요. 저 다 네. 들어가 있는데 이래 코인이 저렇게 잘 나오네요. 아니 사실 신기한 게 배성민 선수도 지난번에 코인 뽑고 진짜 좋은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러 박도현 선수가 뽑게 만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페이소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도전이 쉽지가 않은데 지금 뽑고 있는 김지민 선수도 강팀한테 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더욱더 살아나야겠고요. 파츠 조각 300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김지민 선수도 살아나야겠지만 어쨌거나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간 이후에 우성민 선수가 끝을 낼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겠죠. 페이소스가 지난번 경기에서 저는 가장 아쉬웠었던 것이 확실히 이 팀에서는 김기우 선수가 살아나면 무서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적응력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B조 경기에 사용될 트랙들입니다. 스피드전과 아이템전, 에이스 결정전, 황금문명, 오르에트 황금사표가 선택이 됐군요. 역시 빌리지 관련된 트랙들은 댄을 많이 당했고요. 결국엔 페이소스가 상대적인 전적이라든지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화 신들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팀이든 크게 승률이 격차가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트랙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 기세 타서 쭉쭉 밀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만약에 하나생명 e스포츠가 따낸다라고 한다면 병마용을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트랙이기 때문에 먼저 가져갔고 저는 약간 의아한 건 페이소스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이템전에서 광산 뽀글뽀글 요강구를 먼저 선픽한 것 같은데 글쎄요 하나생명 e스포츠가 워낙 자신 있어 하는 트랙이어서 아이템전으로 넘어갔을 때는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좌표까지만 가면 김기우 선수가 좌표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랭커거든요. 에이스 결정전에서는 분명히 뭐 우성민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김기수 선수의 가능성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괜찮은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트랙 순서까지 한번 짚어드려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생명 e스포츠와 페이소스가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예측만큼이나 하나생명 e스포츠가 보여준 장면들이 굉장히 셉니다. 워낙 임팩트가 좀 강한 상황에서 이거를 도전해야 되는 페이소스의 그 힘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하나생명 e스포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은택과 최용은 배성빈, 문호준, 박도현 선수인데요. 네, 스피드전과 아이템전 모두 다 엄청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고 배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 러너로서 폭풍 성장 그리고 박도현 선수는 멀티플레이어로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의 하나생명 e스포츠의 역할은 변수를 줄이는 것. 네, 이것에 집중을 해야겠죠.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에 카트리그에서 과연 샌드박스 팀을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확실히 약간 미지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배성빈, 박도현 선수가 굉장히 좀 체계적인 연습 이후에 실력이 많이 향상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B조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얼만큼 더 성장을 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소스는 배성빈과 박도현을 노리는 것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과연 그것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페이소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경기는 분명히 좀 아쉬웠기 때문에 오늘 서정현
김지민, 임재원, 김기수, 우성민 선수 좀 더 파이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 경기에서 3-0으로 아이템전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이 팀이 스피드전이 살아나야만 승리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에이스 결정전을 포함해서요. 이미 온라인에서는 스피드전 연습할 때마다 진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지난 경기가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성민 선수는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항상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김기우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나고 김지민 선수의 포텐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스피드전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러너 역할을 하고 있는 김기수가 지금 전반적으로 스피드전의 순위 가운데 최하위 3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페이소스 입장에서는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오늘 카트를 전반적으로 많은 변경을 통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여줄지 그리고 김기수의 그 가능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소스가 잘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결국엔 스타트 라인부터 시작이 되겠죠. 하나생명 e스포츠의 선수들은 초반부터 배성민 선수를 밀어주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페이소스 선수들이 어떻게 방해하느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성민 선수가 치고 나갔을 때 그걸 막아야 되는데 문호준 선수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어떤 결과가 이뤄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신화 신들의 세입니다. 여러분 박수 함께 첫 번째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최영훈 선수가 지금 밀어주는 과정에서 약간 다른 선수들과 부딪혔기 때문에 뒤쪽으로 쳐질 수밖에 없었죠. 아, 그리고 지금 최영훈 선수의 실수가 좀 아쉽긴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김규 선수를 먼저 공략해주면서 네.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김규 선수가 이렇게 쳐졌다는 거 페이소스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오늘 페이소스인데 나머지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옵니다. 특히 임재원이 오늘 2혼을 타고 왔는데 그 역할을 단단히 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스위퍼 역할을 해주러 내려갈 텐데 2혼을 타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에 대한 변화를 유기적으로 잘 줘야 되거든요. 자, 이 사고 회복 봐야겠고요. 초반에 결국엔 배성민, 박도현 선수가 크게 사고가 나서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6, 7, 8위가 뒤쪽으로 많이 쳐져 있거든요. 결국엔 1, 2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최원 선수가 다시 한번 순위를 회복하겠습니다. 2위까지 올라가 배성민도 일단 순위를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 배성민 선수가 이렇게 상위권에 치고 올라갔을 때는 분명 1위까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의 컨트롤 미스. 믿고 사고 내야 돼요. 지금 배성민 선수는 믿고 사고를 내면 문흠 선수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우성민 선수 입장에서는 원투 기록하면서 그렇죠. 일단 첫 번째 흐름 가져와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가장 밸런스 좋은 비트를 우성민 선수가 이번에 또 새로 선택했기 때문에 배성민! 와. 미쳤어요. 아 근데 마지막 컨트롤 미술 그래도 잘했던 것은 뒤쪽에 오는 우상민 선수를 몸싸움을 통해서 막아줬거든요. 결국엔 2, 3위를 기록하면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죠. 김재민 김재민의 드롭이다. 그냥 무난하게 1, 3, 4 페이소스 화면은 나오지 않았었지만 하나생명 e스포츠가 믿을 순이라도 먹기 위해서 마지막에 설계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김재민 선수가 막내가 이렇게 해줍니다. 사실 지난 인터뷰에서 김재민 선수가 노렸던 것은 동일선상에 있는 배성민이나 뭐 박도현 뭐 이런 느낌들을 얘기했는데 그렇죠. 오늘 바디도 좀 다른 느낌이었고 김지민은 인상 깊은데요. 일단은 두 가지 경우를 봐야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최영훈 선수가 밀어주려다가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라인이 겹쳤고요. 그 이후에 무리를 하던 박도현 선수가 벽에 들이받는 바람에 완전히 아래쪽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는 우성민 선수가 선두권 라인을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역시 변수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던 페이소스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인 걸 수 있겠지만 스트라이크를 지금 타고 있는 김지민 선수였었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배성민 선수가 좀 과감하게 시도했었던 몸싸움을 피할 수 있는 역할이 됐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자고 한다면 페이소스가 준비해온 오늘 카트바디에 대한 움직임들은 맞아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트랙을 페이소스가 얻어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은 차이나 서한 병목입니다.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우성민 선수를 앞쪽으로 밀어준과 동시에 임재원 선수도 잘 밀려서 앞쪽으로 치고 나갔네요. 약간 의외라고 생각되는 게 김기수 선수를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임재원 선수가 컨디션 좋다라는 판단이 들었는지 몰라도 2혼을 타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를 밀어줍니다.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순위권을 쌓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생명 e스포츠겠지만 병말 구간에서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건 페이소스입니다. 사고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호준이 임재원을 좀 압박을 합니다. 임재원과 문호준 같은 바디끼리의 경쟁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문호준! 문호준 선수가 비트 타고 있잖아요. 이혼 같은 경우는 툭툭 쳐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컨트롤이 그러니까 문호준 선수가 이런 판단이 좋아요. 기백만으로 상대방 두 명을 떨궈버렸네요. 문호준과 부대들 나머지 두 명의 페이소스 선수는 그냥 아웃됐습니다. 우성민은 버티고 있습니다만 하나생명의 배성민과 박
박도현 이신의 듀오 사이에 껴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문호준 선수는 안정적으로 1위로 갈 거고 배성민 선수와 지금 박도현 선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사고까지 일으키면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건 배성민 선수는 문호준 선수 쫓아가면서 원투를 기록하려고 갈 것이고 박도현 선수는 따라와서 사고를 내려고 할 거거든요. 거리가 좁혀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1입니다. 우성민이 몸싸움을 일단 배성민을 벗겨냈습니다. 팔이 고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역전으로는 사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페이소스. 배성민 안쪽 배성민. 배성민. 박도현 선수가 더 밀어버릴 수 있죠. 안쪽 박도현이요. 몸싸움 뒤에 밀렸습니다. 원투 유지. 아, 그 유명한 중다이종까지 보긴 했었지만 역시 배성민 선수가 상위권에서의 이런 몸싸움은 멉니다. 신세계에서는 안 통했지만 원투. 그대로 하나 생명 무로전과 배성민의 원투. 박도현 선수의 블로킹 스위핑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배성빈 선수가 우성민에게 따라잡히지 않고 문호준 선수의 라인을 그대로 쫓아갔던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문호준 선수는 정말 오랜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1위로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아, 그리고 이런 필살기 트랙이 있다라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하나생명 e스포츠야 전체적으로 뭐 트랙 다 잘하지만 그냥 병마용 왔을 때 문호준 선수의 이런 그 병마용 구간 안에 들어갔을 때 움직임은 네. 다른 선수들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상하게 그 구간만 진입하면 전투력이 배가 되는 선수들이 있는데 문호준 선수에게 바로 이 병마용 트랙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기가 풀려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페이소스가 뭐 잘 풀어냈습니다만 이어진 하나생명의 연이은 어택에 페이소스가 흔들리면서 두 번째 트랙은 하나생명이 얻어냈습니다. 1대 1이 됐고요. 이어지는 세 번째 트랙은 바로 월드 두바이 다운턴입니다. 이어지는 트랙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오늘 문호준 선수와 배성빈 선수의 플레이는 좋지만 박도현 선수가 무리하다가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엔 페이소스 입장에선 박도현 선수를 계속 자극해서 실수를 이끌어내야만 오늘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김기수도 그렇죠. 지난 경기도 아쉽지만 오늘도 역시 회복을 못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페이소스가 그냥 더 과감하게 김기수 선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임재원 선수가 김기수 선수를 스타트 밀어놓고 이런 식으로 믿고 가줘야 됩니다. 김기현 선수는 네. 1등으로 달리고 있을 때 최고의 능력치를 발휘해요. 결국엔 이렇게 최영훈이나 박도현이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위쪽에 있는 배성빈, 문호준 선수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주행으로는 페이소스 선수들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닦아나가야겠죠. 다음을 한번 걸어봅니다. 김기수와 바로 옆쪽에 배성빈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리고 문호준이 위쪽으로 올 때 임재원이 한번 붙어주고 있습니다. 옆쪽 먼 거리로 돌아오고 있는 문호준. 아, 순간적으로 라인이 조금 꼬였었는데 문호준 선수가 빠르게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거리 차이 많이 안 나고 임재원 선수가 오늘 나쁘지 않거든요. 네. 조금 더 과감하게 해주면서 김기현 선수가 기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박도현 선수가 많이 멀어서 페이소스 입장에서는 순위권 관리를 하려고 할 거예요. 문호준과 배성빈은 무리해서 원투를 하려고 할 거고요. 배성빈이 뒤쪽에서 밀렸습니다. 문호준이 좀 외로운 싸움. 지금 8위 확정인 하나생명 e스포츠이기 때문에 문호준 선수가 여기서 뭐 하나 하려고 할 거거든요. 밉니다. 과감하게 길에서 돌았죠. 그래도 중위권 순위가 두터워요. 우성민 선수 입장에서는 한 명만 몸싸움 걸어놓고 한 명이 치고 나가서 1위 달성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문호준 선수 입장에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분명 스탑 패트라도 하려면 먼저 하러 가야 돼요. 먼저 문호준 두명 알렸죠. 이거면 페이소스가 맞췄습니다. 임재원과 김기수의 원터. 결국에는 스위퍼 라인에서 엄청난 몸싸움을 일으켜줘야 되는 박도현 선수가 초반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갔을 때 그리고 최영훈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오지 못했을 때 하나생명 e스포츠의 경기력에는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페이소스가 지금 잘 파고들고 있습니다. 잘하면 계란으로 밥이 깨겠는데요. 1%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페이소스가 스피드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초반에 김규현 선수 치고 나가게 해주고 미들라인에서 임재원 선수가 단단하게 버텨주면서 우성민 선수는 뭐 큰 소리 없이 안정적으로 순위만 타주면 되거든요. 지금 페이소스가 딱 좋은 그런 포지션을 가졌습니다. 김기수에게 우리가 바랬던 건 네. 페이소스가 김기수에 바랐던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문호준 선수 아직까지는 표정이 나쁘지 않네요. 결국에는 지금 떨어져야 될 작전 지시는 박도현 선수에게 무리하지 말고 몸싸움하지 말고 순위권을 지켜라 라는 주문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트랙입니다. 해적 가파른 감시탑입니다.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태용훈 선수나 박도현 선수가 순위권을 어느 정도 5, 6위만 유지를 해주면 그러면 문호준 선수와
배성빈 선수가 무리해서 원투까지 해야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순위 관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뱀픽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게 확실히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트랙들은 다 이기고 있거든요. 이번 감시탑 하나생명 이스포츠가 고른 만큼 미들라인은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김기수가 1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성민이 약간 거리가 있고요. 이번엔 박도현이 좀 순위를 끌어올렸어요. 네, 지금은 무리해서 몸싸움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순위를 쌓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박도현이 차라리 달리고 문호준이나 배성빈이 살짝살짝 몸싸움을 해주는 흐름으로 가야 참 단단해요. 박도현 선수가 몸싸움에서 크게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문호준 선수 우선 박도현 선수 믿을 거고 따라오는 게 또 배성민 선수이기 때문에 하나생명 이스포츠는 지금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들 겁니다. 하지만 김기수도 완전히 처지는 않았습니다. 문호준과의 몸싸움 때문에 약간 처지긴 했습니다만 바로 순위 끌려고 김지민도 올랐고요. 우성민 싸움! 자, 이러면 배성민 선수가 또 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최영은 문호준이 7-8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콜이 빨리 나와야 돼요. 김기수 선수는 일부러 박도현 선수에게 너무 과감하게 남붙고 순위 유지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면 배성민 선수가 또 쫓아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현재 박도현의 1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김기수가 박도현이 하면서 1위. 자, 배성민의 뒤쪽. 네. 에이스 결정전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겠다. 그래도 우성민. 정말 다행인 게 그 타이밍 우성민 선수가 올라왔어요. 자, 마지막 싸움입니다. 라인이 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박도현. 과감하게 박도현 과감하게 박도현이요. 박도현. 과감하게 박도현. 박도현 이게 컨트롤 원리스탑. 이렇게만 가면 하나 박도현 해야죠. 박도현 들어옵니다. 박도현 배성민. 아, 정말 오늘 하나생명 e스포츠와 페이소스 이 양팀 간의 경기가 가장 예측과는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다른 선수도 아니고 일명 막내 라인 이 두 명의 선수가 정말 스피드전 질 뻔했던 거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에 페이소스는 바로 그 두 명을 약점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약점 두 명의 선수가 지금 하나생명 e스포츠를 위기에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몸싸움을 잘하는 선수라도 그날 세팅에 따라서 혹은 컨디션에 따라서 몸싸움이 약해지는 날이 있거든요. 박도현 선수가 그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1위로 달리는 주행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좋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페이소스 선수들이 상위권에 그래서 지금 박도현 배성민 선수랑 몸싸움 진짜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안 흔들렸어요. 이거는 하나생명 e스포츠 정말 좋은 소식이거든요. 마지막 남은 트랙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아직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바로 그 트랙입니다. 우리 시티 숨겨진 지하 터널 다섯 번 트랙을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이 흥미진진해진 건 페이소서 선수들이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잘 가야 되는 그런 트랙이 드디어 나왔는데 문호 선수가 방금 전 감시탑에서 흔들었거든요. 이번 거는 좀 좋지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처지면서 임재원과 김기수 1-3이 의도치 않은 스탑 카트가 돼버렸지만 그래도 우성민, 김지민을 아래쪽으로 떨궈냈기 때문에 상위권에 좀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뒤에 쳐졌을 땐 진짜 앞에 선수가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라인 자체가 답답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먼저 빨리 1렙 가기 전에 선점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최용훈이 위쪽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최용훈 그 특유의 몸싸움이 좀 덜 났고 이렇게! 이렇게! 팀킬! 아, 여기가 문제인데요. 네. 최용훈 선수가 지금 몸싸움을 걸어야 되는 것은 역시 김기수와 임재훈 선수를 떨궈내고 본인이 떨어지더라도 문호준이나 박도현 선수에게 열어줘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지금 미들권에 페이소 선수들이 많지만 하나생명 e스포츠가 불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날아갔어요. 와, 이건 조금 큰데요. 그러면 페이소 김기수와 네. 임재훈 결국엔 원투 깨야 되는 싸움이 됐고요. 임재훈 선수가 최영훈을 블로킹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니 무리해서 블로킹하지 않고 어차피 3등 정도만 가도 상관없을 거거든요. 페이소스 여기서 빠른 판단과 콜이 필요합니다. 최영훈이 결자이잖아요. 일단 올라갑니다. 김기수와 임재훈의 그 견고한 1, 2위를 문호준이 일단 3위 회복. 자, 스탑 주의하면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스탑은 위험한 게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선수들이 하나 생명이거든요. 문호준 김기수의 1위를 앞아갑니다. 근데 좁은 구역 이거는 들어왔습니다. 1위를 뺏어야 됩니다. 1위를 뺏어야 돼요. 스탑이었습니다. 최영훈 교체했어요. 교체 최영훈 빕니다. 이커서 문호준 임재원 2-3-4 하나 생명 스포츠 결국에는 위험 구간에 스탑 카트를 통해서 작전을 걸었지만 문호준 선수가 그것을 견뎌내면서 사고 회복을 했고 박도현, 문호준, 최영훈 이 세 명의 선수가 해주네요. 진짜 정신없는 경기였었고요. 이거 아마 선수들
지금 약 2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돌았지만 20분 정도 집중한 것만큼 집중력 지금 엄청났을 거예요. 힘들 겁니다. 스피드런만 놓고 봤을 때 누가 페이소스를 계란이라고 합니까? 와, 계란 아니에요. 바위를 부술 뻔했으니까. 진짜 질 뻔했었던 장면도 몸싸움으로 버텨내면서 다시 원투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하나생명에서 무너진 최훈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다시 한번 사이권 몸싸움하고 치열하네요. 치열해요. 이 정도면 페이소스는 계란이 아니라 화석이 된 공룡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전투력이었어요. 진 것이 아쉬울 정도네요. 아, 근데 정말 멋진 경기력. 정말 본인들이 생각해도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아이템전은 사실상 하나생명 e스포츠가 이긴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어찌됐든 1세트 진 거거든요. 페이소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아쉬울 것 같아요. 언제나 여인은 바로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생명 e스포츠의 자신감을 갖고 두 번째 아이템전을 노릴 때인데 일단 페이소스 역시 지난번에 보였던 그 무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상 스피드가 강팀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지만 서정현 선수가 예상보다 좋은 어떻게 보면 오더력을 좀 보여주면서 팀을 잘 이끌었었거든요. 물론 하나생명 e스포츠 강팀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많이 가져왔어요. 페이소스 입장에서는 스피드전도 우리가 이렇게 박빙으로 싸웠는데 아이템전이라고 못할까라는 생각할 거고요. 하나생명 e스포츠 입장에서도 아, 우리가 잘못 방심하다가는 에이스 결정전 끌려가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에이스 결정전 가면 지금 사실 있는 트랙 자체가 좌표인데 변수도 많고요. 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김규 선수가 랭커기도 하고 이건 애결 가면 하나생명 e스포츠도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애결에 대한 불안감을 줄 정도로 지금 단순하게 99-1이라는 숫자로 완전 좀 다른 네. 그런 양상을 페이소스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세트 스피드전에서 첫 트랙을 제외하면 하나생명 e스포츠가 못해서 치열해진 게 아니에요. 페이소스가 그만큼 경기력을 끌어올렸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히 카트바디에 대한 교체들이 어느 정도 오늘 강팀을 상대로 했을 때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패배하긴 했지만 참 이게 근데 좀 머릿속에 오래 남으면 오히려 지금 아이템전에서 이게 불이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확실히 페이소스 아이템전에 집중해야 돼요. 이제 다시 자 페이소스 2-3으로 하나생명을 한번 몰아치긴 했습니다만 일단 1세트는 하나생명을 얻어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아이템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건 신화 빛의 길입니다. 박수 함께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결국에는 초반부에 앞선을 두텁게 쌓기 위해서는 난사를 좀 해줘야 돼요. 아이템 걸리는 것마다 난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1렙에서 무리하게 지름길 구간으로 지나가려고 방어용 아이템을 다 사용하다가 2렙에서 역전하는 경우들이 역전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네. 김지민이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은택 선수가 타겟팅해서 한 명씩 황금미사일로 띄우려고 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서재현 선수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배성민이 일단 서재현 바로 뒤쪽까지 지켜 확실히 공격형 아이템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암흑 골머리를 아이템들이 탔을 때 가장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거든요. 네. 지금 미들라인 이후의 순위는 최영훈 선수가 혼자 난리쳐서 사이렌으로 다 떨궈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페이소스가 우주선이 꽤 많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약간 감성을 시킬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거리차를 못 좁히면 게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데요. 네. 무로준도 일단 젖혀야 되는데 배성민이 실드만 3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거리 차이가 최영훈 선수가 활약하기가 가장 좋은 거리 차이거든요. 어려운 게 임재훈 선수가 지금 잠금 가져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반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네. 잠금에 이어질 콤보가 딱히 들어갈 게 없거든요. 이거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잠미, 잠파 이게 지금 배성민까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네. 뭡니다. 그래도 지금 못 넘어가고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문호 선수가 포지션 체인지. 그렇죠. 아, 네,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천사가 끝나고 나면 번개 떨어질 텐데요. 별 문제 없이 그대로 무너지는 두르면서 일단 초반에 거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초반부터 하나생명 e스포츠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갔고 중반부 순위에서 길이 좁아지는 구간만 됐다면 최영훈 선수가 여지없이 사이렌으로 모두를 다 돌려버리는 피하 구분이 없는 선수거든요. 오랜만에 빛의 길에서 정말 원사이드한 경기가 나왔었는데 보통 1렙에서 좀 멀어져도 2렙에서 많이 붙거든요. 근데 그만큼 하나생명 e스포츠가 미들라인에서 굉장히 아이템의 활용을 잘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1등까지 붙기가 어렵죠. 지금 오늘 남은 경기들 아마 페이소스 입장에서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에는 물거리가 초반에 닿는 그 위치까지 선수들이 잘 빠져나가야 돼요. 물거리 이상 벗어날 수 있으면 이은택 선수에게 저격당하지 않으면서 선두권 형성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처음에 좀 지지부진하게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면 좁아지는 구간에서 여지없이 이은택 혹은 최영훈 선수가 드리블을 시작할 거고요.
오늘 뭐 김지민 선수의 홈런의 드리블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최훈 선수가 화면에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정준 해설위원 언급처럼 중위권을 굉장히 좀 망가뜨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나나 생명이 좀 편안하게 얻어냈습니다. 분명 물을 정말 칼물을 날릴 만한 선수가 이은택 선수라서 최영훈 선수 등등이 정말 광역으로 끊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하나 생명이 스포츠에 딱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페이스 선수들은 확실히 거리 조절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 광산 보글보글 용암 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우선 제가 걱정된다라고 했었던 선픽을 용암구를 먼저 가져간 페이소스인데 어떤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해야 할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아, 다 묶였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은택 선수가 초반부터 물을 하나 들고 갔을 때 이 한 방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승부를 가른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물이 제대로 날라왔을 때는 멘탈적으로 이게 흔들리거든요. 불안해서 뭉쳐서 다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네. 물어준 선수도 지금 앞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이 순위가 조금만 처지면 저 물을 아예 그냥 칼물로 때려버릴 거예요. 자 물어준 바로 뒤쪽에 임재원입니다. 김기수도 이제 붙어는 있는데 자 배성빈까지 상위권 이제 일단은 황금자석으로 붙어있거든요. 문원 선수가 본인이 그냥 1위 지켜도 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처지면서 같이 붙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예, 잠금이 있을 때 한번 앞쪽에 있는 선수를 떨궈내야 되는 페이스였습니다. 와 천사 하나의 공격형 아이템을 한 3개 정도 지금 상쇄시켰거든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고요. 김지민이 올라왔는데 바디 컨트롤 좀 아쉽고요. 페이소스가 지금 잠금이 두 개라서 충분히 할만해요. 임재원이 뭉쳐는 있는데 아 이거 원하는 방향으로 쭉 가지 못했고 일단 무너진과 최용훈 선수가 다시 한번 1, 2위 그리고 사이렌 돌려있고 있는 최용훈 선수. 하나생명 e스포츠 입장에서도 우선 잠금을 최용훈 선수가 갖고 있고 상위권의 포지션을 자리 잡고 있는 게 하나생명 네. 선수들이어서 이건 좀 봐야죠. 먼저 잠금 들어갔고요. 이거 자석, 예 이번 경기 자석 싸움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다 잠금을 언제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고요. 아 이거는 별로 좋은 잠금은 아닌데요. 잠금 하나 더 들어갔고 근데 잠금이 두 개 들어갔지만 네.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쓰기 썼는데 뭐 없어요. 그대로 여유 있잖아요. 이렇게 최용훈이 들어옵니다. 네. 최용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피니시 라인을 통과를 했고 분명히 잠금과 자물쇠가 중위권에 많이 쌓이긴 했는데 워낙 격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역전까지는 어려웠네요. 얼마큼 포지션이 중요한지가 이번 경기에서도 나오고 왔습니다. 잠금은 상대적으로 두 개로 페이스오프가 더 많긴 했었지만 상위권에서 가지고 있었던 최용훈 선수의 잠금과 이어지는 파리의 콤보로 거기서 어느 정도 거리 차이를 벌려냈었고 그 위에 잠금 두 개 있어도 네. 사실상 그 위에 같이 가는 공격형 아이템들이 딱히 안 나왔어요. 같이 계란이 된 느낌인데요. 일단 네. 스피드 저는 하나 생명을 분명히 압박한 건 맞는데 지난번에 활약했던 수정현 선수를 비롯해서 페이서스의 아이템 저는 아 너무 무기력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이은택 선수가 꼭 물폭탄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3명, 4명을 먼저 저격하고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정말 사소한 차이처럼 보일지라도 초반에 선두권 라인을 가져갈 수 있도록 유리하게 가져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페이소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2대 0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트랙은 팩토리 핀저의 위험한 적재수입니다. 이어지는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석 부스터를 조금 붙일 수 있는 도전의 전당을 오히려 선픽을 가져갔었으면 어땠었을까. 아무래도 뭐 용암굴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물 하나에 초반부터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자신이 선택했던 트랙인데 이런 장면이면은 좀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거리 지금 잘 봐야 되는데 배성민 선수가 살짝 줄여줬죠. 뒤에서 물 날아가는 타이밍 정확히 보면서 바로 천사 사용해줬어요. 이런 콜 너무 좋죠. 이거 중반부에서 또 최용훈 선수가 드리블 하겠는데요. 사이렌. 여유가 사이렌. 많아요. 한 병 돌릴 준비 최영훈. 일단은 거리를 좁히는 데는 만족했습니다. 임재원도 통과를 했고요. 사이렌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도 상대방을 바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라인 자체를 방해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게 좋거든요. 공격이 들어가지 않아도요. 아 지금도 임재원이 약간 라인을 잃으면서 크게 좀 돌아나왔습니다. 하지만 배성민의 공격 보여주는데 네, 물 떨어지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또 천사가 나왔기 때문에 안전하게 방어가 가능했고요. 사이렌을 또 돌렸죠. 아 거기다가 잠금을 최용훈 선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잠금 사용하면서 네. 미사일 날려주고 파리까지 들어가면서 아 글쎄요. 아 이거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도 배성빈과 최용훈 배성빈이 너무 멀어요. 미스. 거리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주선 말고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주선 걸린다고 해도
속도가 많이 안 줄어듭니다. 이건 뒤에서 잠금과 우주선 등등 아니면 병미까지 다 날아가줘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아 스피드전의 그 임팩트에 비해서 좀 아이템전은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 압도적입니다. 그대로 하나생명 e스포츠 1세트를 잡아냅니다. 스피드전에서의 정말 치열한 접전이 무색할 만큼 이은택이 들어온 하나생명 e스포츠의 아이템전은 완벽했습니다. 정말 이은택 선수의 존재감이 이 선수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 그걸 정말 적절하게 보여준 경기고요. 사실 이은택 선수에게 많이 집중이 되긴 하지만 아이템전에 최용훈 선수도 스피드전도 그렇고 아이템전도 그렇고 정말 밸런스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소스가 1세트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오기에는 네. 너무 높은 벽이었습니다. 아이템전. 그리고 오늘 하나생명 e스포츠가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본인들에게 여러 가지 숙제를 남겨준 경기였어요. 경기력에 분명히 완벽하지 않은 몇 개의 결점이 보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그 결점들을 조금 보완해서 경기를 가져와야겠습니다. 팬들의 예상 투표만큼이나 압도적인 장면들은 적어도 1세트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팀을 상대로 해서 아마추어 팀들이 뭔가 준비했을 때는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 만한 저력이 있다는 걸 증명했던 1세트가 됐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는 막내 이 두 명이 정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확실히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기복이 좀 있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생명 e스포츠는 지금 B그룹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게 아니고 사실 올라가서 샌드박스 게이밍을 상대로도 스피드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숙제를 안겨준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세트에는 뭐 이은택 선수가 내일 생일인가요? 네, 생일인 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생일,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네. 경기력 굉장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일단 초반에 획득한 한 번의 물로 3명, 4명을 잡아내는 장면들부터 시작을 하는데 미들라인에서 활약하는 이은태 그리고 최영훈 선수의 사이렌은 정말 넘사벽이네요. 정말 홍련을 진짜 뭐 최영훈 선수가 타고 아무 골머리를 이은택 선수가 타니까 하나생명 e스포츠의 이 아이템전은 정말 어떤 팀이 맞붙었을 때 이걸 상대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스피드전만큼이나 더더욱더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템전은 아예 단독으로 굉장히 막강한 힘을 보여줬던 하나생명 e스포츠의 힘이었습니다. 자 2대0으로 승리를 따내면서 또 하나의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그 승리의 주역 인터뷰와 함께 만나보시죠. 2019 KT5G 멀티빌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8강 B조 3경기의 승자 하나생명 e스포츠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최영훈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때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을 보여줬던 것과 달리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아 오늘 그냥 스피드가 저희 팀원들이 전부 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2대1로 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긴장이 좀 네. 태영 선수도 됐군요. 사실 스피드전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고전했어요. 부스 안에서는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좀 마음을 다졌나요? 그냥 애교할 생각? 어? 그냥 뭔가 스피드 2대1로 지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잘하지? 생각하면서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겼으니까 그래도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글쎄 오늘 경기 사고가 많이 나기도 했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냥 저희가 오늘 좀 다 그냥 몸 상태가 그냥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다 개인 실수? 잔실수들이 많아서 좀 위기였던 것 같아요. 또 워낙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경각심을 갖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영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전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걱정되네요. 괜찮을까요? 우선 제 목표는 항상 탈락만 안 하자 해서 그래도 그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8강전 마지막 경기인 스카이와의 경기만을 앞두고 있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저희는 항상 예선은 뭐 전승으로 올라가는 거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저희가 연습하던 대로만 연습하면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호준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평소보다 조금 텐션이 내려간 걸까 걱정이 돼요. 그게 아니고 아까 저희가 스피드전을 1대2로 지고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아른거리더라고요. 에이스 결정전이. 아, 네. 근데 그래도
갑자기 영훈이가 또 다시 잘해주는 바람에 제가 조금 이기지 않았나 싶어요. 네. 또 지난 경기에서는 사실 동생들을 믿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다면 오늘은 직접 버스를 이끌고 간 느낌이었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은 진짜 어제 시청자분들이 좀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야식을 먹었어요. 치킨을. 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 배탈이 나 있어가지고 진짜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아 진짜? 그래도 제가 어떻게 보면 스피드전에서 에이스니까 그래도 조금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조금 눈에 불 켜고 달린 것 같아요. 팀원들이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좀 더 책임감을 주장이 느꼈던 네. 것 같아요. 또 문호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병마용, 두바이, 또 문순지까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요. 본인이 꼽는 최고의 명장면 오늘 있을까요? 제가 하는 게임이 한 판 한 판 다 명장면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장난이고 굳이 꽂자면 저는 병마용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약간 우문을 했군요. 연답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팬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문호준 선수의 문초리가 있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팬 여러분들께. 라스레토스랑 할 때까지만 해도 조금 뭔가 완벽한 느낌이었는데 추석을 잘 너무나 편안하게 지낸지 애들이 조금 느슨해졌어요. 네, 그래서 조금 다시 문초리를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거실 거라고 하니까는 또 걱정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8강전 상대가 이제 스카이만이 남아있습니다. 스카이에게 혹시 한마디 해준다면? 그냥 스카이는 팀명이 스카이니까 하늘로 날려보내겠습니다. 말씀해주시고 부끄러워하는 문호준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 B조 3경기의 승자 한화생명 e스포츠 선수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락스랩터스와 스카이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